네, 오늘은 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La 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est un système de partage de logements entre un senior et un jeune de moins de 30 ans. 세대 간 공동생활은 시니어와 30세 미만의 젊은이가 숙소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프랑스 및 외국 학생들은 여느 한국의 학생들처럼 부모님 집을 떠나 학교 근처에 숙소를 구하게 됩니다. 일반 원룸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기숙사 신청이 거절된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파리의 경우 원룸 스튜디오의 한 달 월세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약 900유로, 방 한 개, 거실 한 개, 떼두 타입의 아파트는 평균 1300유로에 이릅니다. 학생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현저히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내에서 벗어난 교회, 본리유의 집을 구하거나 친구 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젊은이들과 콜로캐시온의 형태로 월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는 부부 혹은 혼자 사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요양시설이나 양로원, maison de retraite 등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한 maison de retraite 로비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가지 않고 많은 어르신들이 가능한 본인의 집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이때 말벗이 필요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밤에 같이 있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프랑스는 아직도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2003년 프랑스 최악의 폭염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 15,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대학생들의 숙소 구하는 어려움이 겹치면서 2004년에 La 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 즉, 세대 간 공동생활이란 새로운 형태의 주거방식이 나타납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세대가 같이 산다라는 의미이죠. 이 세대 간 공동생활은 몸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말벗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은퇴한 노인과 학교 근처에 안전하고 저렴한 숙소를 구하고자 하는 30세 미만의 대학생들이 어르신네 집에서 기거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 여유가 있는 방을 학생에게 저렴하게 내주고 학생은 이곳에 살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장보기, 집안일하기 등을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엘롱법, 라루아 엘롱, 제정으로 법적인 제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엘롱법에서 코하비타시옹은 숙소 제공을 대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월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콜로카시옹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령자 학생 파트너를 서로 찾을 수 있지만 관련 여러 협회를 통해 구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서로 마음에 드는 조합을 찾았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코하비타시옹을 위한 계약서를 쌍방이 씁니다. 평균 214유로인 숙소 비용이나 계약 기간은 쌍방에 합의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지만 혼자 사는 노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프랑스에서는 현재까지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노령자들과 대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